시련박물관 24번째 질문. 함께 있는데 외롭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까? 우린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지 않나? 그치. 마음을 몰라줘서 외롭고 날 이해 못해서 외롭고 내 외로움을 몰라서 외롭고.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분명해.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사랑은 망하더라. 24번째 질문. 함께 있는데 외롭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까? 날씨도 춥고 마음은 덥춥고. 이 자식아, 네가 내 애인도 아닌데 자꾸 집 앞에서 기다리게 할래? 어디서 마실래? 니네 집? 아니면 우리 집? 멀겠네. 이 추운 겨울에 하고 마는 장소 중에 하필 옥상이야. 몰래 술 마시는 군인도 아니고. 그냥. 아 좀 목소리 그만 깔아. 진짜 안 어울려. 너 내가 너 100대쯤 때리고 싶은데 그럼 큰일 날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. 쳐봐. 어디 손맛 좀 보자. 얼마나 센지. 활화산에 정유 공장을 지어라 아주. 어? 우리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따뜻한 데 들어가서 다정하게 있자. 나랑 유진이한테 왜 화났어? 가라. 너 내가 말할 때까지 꽉 안고서 뽀뽀 공세한다? 아, 둘 다 꼴보기 싫어. 특히 네가 제일 짜증나.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텐 호감형 페이스인데 이상하네. 아, 왜 잘난 척까지. 야, 그래 유진이랑 꽁냥꽁냥하니까 좋냐? 어, 완전 좋아. 난 요즘 날 내려놨거든. 그랬더니 세상이 막 바뀐다? 그리고 몰랐던 내가 막 튀어나와. 그래서 이렇게 뺀질대냐? 자기야, 내가 더 잘할게. 아, 됐어! 이하나, 나한텐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유진이한텐 그러지 마.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해. 나 유진이 힘든 거 보기 싫어. 야, 넌 유진이밖에 생각 안 하냐?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. 너야말로 유진이가 힘든 거 싫잖아. 피곤하다. 나 내려간다. 내일은 아무렇지 않게 보자. 어? 약속이야. 좀 있으면 예약 손님 올 거야. 시련 박물관 69일째. 이한이가 돌아왔다. 하지만 나를 대하는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. 이제 리모델링이 한 달 좀 넘게 남았어. 물건은 단기간만 보관할 수 있는 걸 받아야겠어. 그러게. 내 피아노도 빠졌고. 원래 피아노로 시작된 건데. 아도. 얘들아, 내일 우리 회사에서 솔로 연말 파티 하는 거 알지? 복장 좀 신경 쓰고 오시고요. 동네 차림 노노. 재밌겠다, 솔로 파티. 솔로도 아니면서 무슨. 저 물건을 맡기러 왔는데요.
아, 천피스 퍼즐 맡기고 싶다던 강한나 씨죠? 네, 퍼즐 다섯 개요. 물건 좀 확인할게요. 근데 퍼즐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네요. 여자의 천피스짜리 퍼즐들엔 빈자리가 많았다. 어떤 건 다섯 개, 어떤 건 스무 개. 빈자리의 퍼즐 조각은 잃어버리신 거예요? 아,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어요. 남친 집에서 급하게 챙겨왔는데 와보니까 몇 개씩 빠져있더라고요. 빈자리 보니까 괜히 제 마음이 허해지네요. 최근에 그 사람이랑 있으면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느낌이 들었어요. 아직 헤어진 건 아니고 한 달간 공백기를 가져보기로 했는데 이게 서로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때 알 수 있겠죠. 한 달 후 퍼즐의 그림은 완성될까? 아니면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미완성의 그림으로 남을까? 유진아, 여기. 이한인?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? 민경이랑 같이 온대. 우리 둘이 오려던데? 아주 절친 낫네. 난 좋은데? 덕분에 너랑 둘이 가잖아. 이러니까 우리 썸 타는 것 같다. 이 김에 시작하자. 못 살아, 너 때문에. 오늘 너 심하게 예쁜데 완벽한 풀세팅에 뭔가 하나 딱 피어. 그래? 그거요. 이거요? 네. 그 목걸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됐어. 갑자기 목걸이는 왜? 여기 있습니다. 내가 해줄게. 자, 어디 보자. 와, 딱 네 거네. 아, 예뻐? 거울 봐봐. 이걸로 계산해주세요. 뭐야, 싫어. 됐어. 괜찮아. 선물이야. 내가 고백하고 처음 주는 선물. 너 자꾸 이러면 나 진짜로 간다. 알았어, 정정. 내년 생일 선물 미리 당겨서 주는 거. 애들 왜 안 오지? 유진이가 출발했다고 문자 왔는데. 오겠지 뭐. 막연, 너랑 나랑 그림 좀 되는데 우리 사진이나 한번 찍을까? 전 남친 몇 명이 내 SNS 팔로우 하는데 사기 한 번만 치자. 새 남친 전격 발표 뭐 이런 거? 역시 똑똑해? 그래, 그래라. 네가 요즘 내 유일한 상담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. 남친 전격 발표 사진이니까 좀 가까이 붙어. 애인 사이에 뻘쭘하게 있으면 되겠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잘 됐지? 오케이. 넌 나봐. 난 카메라 볼게.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야, 찍은 거 보자. 여기. 오늘 좀 속겠는데? 신속하게 올려야지. 남친 전격. 에휴, 이렇게 여친 아닌 여친이 또 하나 생기는구나. 내 가짜 연애는 늘 이런 식이었지. 자, 도착했다. 내리자.
이게 뭐지? 민경이 SNS 보는 거야? 효진아, 얘들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는지 너 알아? 둘이? 이한이가 이럴 리 없는데. 얘들 요즘 계속 붙어 다녔잖아. 유진아, 괜찮아? 효진아, 우리도 썸 타볼까? 천천히. 너 진심이야? 왜 갑자기? 그냥... 순간 정확히 알아버렸다. 유진이가 인정하지 않은 유진이 마음. 그리고 나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유진이 마음을. 하지만 유진이를 놓치기 싫어서 이번에도 모른 척한다. 그냥 못할 거 뭐 있나 싶어서. 좋아, 그러자. 내가 좋은 남자친구가 되어줄게. 유진이를 사랑하면서 난 마음이 꽉 찼는데 유진이는 아닌가 봐요. 이건 내 사랑이 유진이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일까요? 유진, 이명호, 이한, 신용, 효진, 온앤오프 효진, 민경, 신온유, 퍼즐녀 방시우, 백화점 점원 김은지, 포스트 프로덕션, 기술 김남희, 음악 이강호, 사운드 디자인 KBS 미디어텍, 글 정지현, 프로듀서 김호상, 제작 KBS 라디오.